제가 여태까지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접근성 좋은 술들을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긴 했는데 이번에는 좀 재밌는 술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고양이가 우주를 구한다 라는 맥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병이 해외 고양이 밈으로 좀 가득한 편입니다. 보자마자 씨 이거 하나 사놔야겠다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고양이가 귀엽고 웃겨가지고 구매를 해왔다 치면은 마초 중류 소주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좀 주정뱅이들이 궁금할 법한 술이어가지고 가져왔어요. 이 마초 같은 경우는 쌀을 중류한 원액을 쉐리 캐스크에 숙성을 했다고 해요. 한국에서 비슷하게 만드는 곳이 있긴 한데 많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일단 궁금해서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 종류? 솔직히 말하자면 이거 충동 구매여가지고 저도 이제 상세 페이지 잘 안 보고 구매했거든요.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데일리샷 공동 구매로 이렇게 두 개 같은 시기에 판매하는 걸로 구매를 했고, 고양이가 우주를 구한다 랄리라는 제품은 7,500원에 구매를 했고, 마초라는 제품은 9,9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맥주의 주인공 랄리는 번식장에서 구조되어 보호소에 머물던 고양이입니다. 팡팡 터지는 열대 과일향과 은은한 시트러스, 그리고 깔끔하게 떨어지는 피니쉬가 돋보이는 뉴 잉글랜드 IPA입니다. 도수가 높지 않으며 부드러움에 탄산감이 강하지 않아 편안하게 호흡의 향긋한 풍미를 즐기기 좋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라거 맥주파예요. 맥주를 마실 때 처음 생각했던 그 꼴깍꼴깍 하는 그 느낌이 좋아서 하는 건데, IPA는 너무 써가지고 그렇게 마시면 입천장이 까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뭔가 엄청 쌉싸름한 그런 느낌보다는 벌컥벌컥 마시기 편한 그런 라거 쪽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맥주 리뷰가 저한테 잘 안 어울리긴 해요. 어쨌든 고양이가 우주를 구한다 랄리는 그렇고, 이제 마초를 한번 볼게요. 사실 얘 살려다가 그냥 옆에 얘 있길래 구매한 거라서 일단 이 친구가 전 제일 기대됩니다. 히비키, 야마자키 막 이런 거 마냥 살짝 일본 위스키 같은 디자인이긴 해요. 우포의 아침이라는 곳에서 만들었네요. 우포의 아침, 여기 주로 사케하던 곳인가 보다. 마초는 창녕쌀 100%로 만들어진 증류주를 최적의 숙성기간 동안 쉐리 오크통에서 숙성해 진한 오크 풍미와 쌀 증류주의 고유의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일단 근데 재밌는 거는 쉬운 방법에 글렌캐런 잔에서 천천히 음미하여 스트레이트로 마실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스트레이트로도 자신이 있는 걸로 보아하니 예, 너무 즐거워요. 아씨, 술만 보면 즐거운 거 고쳐야 되는데. 일단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도수 낮은 거부터 좀 마셔보고 싶어서 고양이는 우주를 구한다를 한번 마셔볼게요. 이 고양이 맥주 아씨, 너무 표지가 재밌는 것 같아. 뭐 있으려나? QR코드 한번 찍어볼까? 아, 이거 인스타그램이네요. 브루어리 인스타그램입니다. 매달 우주를 구할 고양이를 찾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브루어리로 고양이 사진을 보내고 다음 고양이가 되어주세요. 아, 이거 고양이를 매달마다 바꾸나 봐요. 그럼 인스타그램으로 고양이 사진 보내면은 여러분들의 고양이도 여기 맥주에 적힐 수 있는 거겠네요. 되게 신기하다. 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짝 유자차 느낌? 노란데 그 노란 게 형광노랑 같은 느낌이에요, 살짝. 아, 근데 역시 난 이렇게 잔에 따라 마시는 거 감성이 안 맞아. 잔 들어. 하나, 둘, 셋. 짠. 야, 이거 생각보다 되게 맛있는데? 하긴 씨, 맥주가 7,500원인데 맛있어야지.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첫맛부터 엄청 쓰거나 그러지 않고 살짝 달고 새콤해요. 여기 실제로 비타민C가 들어가 있거든. 그 새콤한 맛이 이것 때문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뭔가 오렌지랑 레몬 그 사이쯤에 있는 과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 느낌? 딱 그 정도입니다. 대신에 뭔가 이제 쌉싸름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밍밍한 쌉싸름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맥주를 막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고 엄청 즐기진 않는 편이라서 딱 이 정도의 쌉싸름함이 좋습니다. 필스너 우르케보다 살짝 더 쌉싸름한 느낌? IPA 삐끗 잘못된 거 마시면 진짜 못 마실 정도로 맛없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되게 술술 넘어갈 정도로 좋아요. 와, 좋습니다. 일단 맥주는 나름대로 리뷰를 했고, 마초입니다. 이 친구 픽업할 생각에 나 어젯밤 잠 못 이뤘거든요. 얼마나 나를 괴롭히던지. 자, 이 친구는 캐런잔에 따라서 한번 마셔볼게요. 향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야이씨, 쉐리향이다. 살짝 위스키 중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날뽀파이 위스키가 있어요. 향은 정말 극락인데 마셨을 때 항상 개차반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쉽게 믿지 못하겠어요. 좋습니다. 한 들어. 하나, 둘, 셋. 짠.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첫 맛에 편의점에서 12,000원에 파는 살짝 그 오크젠의 느낌이 나요. 위스키에서 날 법한 나무향과 살짝 쌀향이 섞인 그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첫 맛에 끝나면은 살짝 쉐리향이 담갔다 뺀 느낌 정도의 쉐리향이 나요. 전반적인 향 자체가 많이 연해요. 청주 같은 거 위주로 만드던 회사라서 그런지 증류식 소주의 그 고소한 냄새, 그거는 좀 없는 편인데, 그래도 얘 일단은 도수가 도수다 보니 조금 비릿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뭐라 평가하기 참 애매해. 만원으로 맛까지 바라는 건 솔직히 노양심이긴 하지만 내용량이 375ml로 하프보틀입니다. 풀보틀 2만원이니까 대충 베이즈 가격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쉐리를 미친듯이 좋아해서 가성비 쉐리로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그럭저럭 괜찮을 수 있겠지만은 나라면은 2만원 더 주고 네이키드 몰트 마시겠다 같은 느낌?
어쨌든 이렇게 고양이는 세계를 구한다 맥주와 마초 증류 소주 이렇게 두 종류를 마셔봤습니다. 생각보다 재밌는 리뷰였어요. 난 재밌었어. 근데 이 친구는 솔직히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먹어보면 할 것 같아. 이거 되게 괜찮고 맥주를 얼마 안 마셔본 사람들한테 IPA를 입문시키기 매우 좋은 맥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 원이면 쉐리 소주를 375ml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이 친구도 나쁘지 않고요. 둘 다 재구매 의사는 없지만 재밌는 리뷰였습니다. 됐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세 가지만 합시다. 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을 실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 황홀하게 마시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항상 대책 없이 술을 좀 사오니까 항상 술장이 조금 많아졌거든요. 안 마시는 술들이 좀 많아졌었는데 한번 비우긴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사오게 되면은 술장이 또 금방 차버릴 것 같긴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해야지.